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 이번 영상은 캄보디아 대표 사원인 앙코르와트 소개 영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앙코르와트 1층 회랑은 서북쪽에 있는 랑카의 전투 회랑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뜸해지자 앙코르와 같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도로 정비 등 곳곳을 손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객들이 오시면 더 쾌적한 모습으로 기분 좋게 관광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역사에 있어서 자야바라만 7세와 더불어 위대한 왕이라 칭송받고 있는 수리아바라만 2세에 의해 만들어진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남북의 길이가 1.3km, 동서로는 1.5km에 이르는 광대한 피라미드형 사원으로 개방형으로 건축되어 있고 좌우 대칭미가 뛰어나 시각성에 있어서 인류상의 어떤 건축물과 견주어도 최고라 할 수 있는 조형물입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건축학자들은 앙코르와트는 30년 이상의 시간과 20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인류 건축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앙코르와트는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손꼽히는 사원이지만 반면에 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앙코르와트를 연구하는 이들의 의견만 분분하기도 한 사원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앙코르와트는 권력투쟁으로 왕권을 장악한 수리아바라만 2세가 자신의 권력을 대뇌이에 알리면서 그가 숭배한 힌두교의 우주를 유지하는 신인 비슈누 신에게 바치기 위해 지은 사원으로 그가 죽은 후에도 부분적으로 조각이 진행되며 37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신혼 부부의 야외 촬영 장소로도 최적인 곳이네요. 앙코르와트는 고대 캄보디아의 건축문화에 있어서 최정점으로 꽃을 피웠으며 새로운 건축의 에너지를 발산한 사원은 이후 자야바라만 7세 시대의 건축물로 개성되었고 이 사원은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1층 회랑의 서북쪽 면이 보이네요. 이 1층 서북쪽 회랑의 벽면에는 인도의 고대 서사시인 라마야나의 마지막 장면인 랑카의 전투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서북쪽 회랑의 모서리에 있는 십자형 구조 방의 벽면에도 빼곡하게 비슈누 신의 아바타인 크리슈나와 라마야나의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조각되어 있네요. 이 부조는 시타에게 라마의 반지를 건네며 라마의 소식을 전하는 원숭이 대장 하누만의 모습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라마 왕자의 일행이 라바나로부터 빼앗은 후시파카 전차로 귀환하는 장면이네요.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원숭이 군단의 즐거워하는 모습과 어깨에는 바나나와 같은 노획물들을 짊어진 모습도 조각되어 있고요. 라마 왕자는 원숭이 군단의 도움을 받아 라바나를 죽이고 부인인 시타를 구출하지만 주변에선 시타의 정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에 시타는 불 속에 뛰어들었고 불의 신 아그니가 시타를 불에서 꺼냄으로써 정절을 증명해 보이는 조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 옆면에는 우주의 뱀 아난타 위에 누워있는 비슈누 신에게 라마 왕자로 환상하여 랑카 왕망 라바나를 제거해 주길 간청하고 있는 8명의 신들과 그들이 타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8명의 신들 중 가운데 신이 인드라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악마들에게 뺏긴 메루산을 되찾은 크리슈나가 독수리 가루다 위에 올라타 개선하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오른편에는 수와얀바라라고 불리는 활쏘기 대회를 통해 라마 왕자가 부인인 시타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시타 공주도 라마 왕자의 활쏘는 모습을 보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주변 원숭이들이 라마 왕자의 활쏘는 장면을 가리키는 장면도 흥미롭게 조각되어 있네요. 그 건너편에는 산 정상에 앉아있는 비슈누 신이 라마 왕자로 환상할 것을 결정하자 여러 신들이 기뻐하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산으로 오르는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북쪽 회랑 벽면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서리 십자형광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서북쪽 회랑 벽면에 있는 랑카의 전투 부조는 길이 51.25m에 폭이 2m에 달하는 고대 인도 서사신 라마야나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라마 왕자가 부인인 시타를 구하기 위해 원숭이 군단의 도움으로 현재의 스리랑카인 랑카 섬으로 쳐들어가 악마 라바나가 이끄는 락샤샤 군단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전쟁에 승리하여 시타를 무사히 구출하여 돌아온다는 줄거리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조각을 보면 라마 왕자가 이끄는 원숭이 군단은 왼편에 위치하고 악마왕 라바나가 이끄는 락샤샤 군단은 오른편에 위치하여 상대 진영으로 물밀듯이 진군해가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회랑의 바깥쪽으로는 2열로 된 사각기둥이 공간을 만들면서 빛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회랑을 채우고 있는 원숭이들과 악마들인 락샤샤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장면들은 그들의 근육까지도 묘사가 되어 있을 만큼 생생하여 보는 이들에게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게 만듭니다. 현지 학생들이 단체로 놀러와 추억을 남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스케치만 되어 있고 아직 미완성의 조각도 보이네요. 락샤샤의 얼굴을 물어뜯고 있는 원숭이 모습은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락샤샤 뒤통수와 팔 사이에 난 저 구멍은 1970년대 후반 킬링필드의 원흉인 크메르주 군대가 남긴 총탄 자국이라고 하네요. 앙코르와트에 있는 전체 회랑의 조각 중에 이 서북쪽 면의 랑카의 전투 구조가 가장 생동감이 넘치면서 재미있고 우수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앙코르와트의 주된 재료는 사암인데요. 사암으로 건물을 올린 다음 그 표면에 스케치를 하여 조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각된 벽면을 보다 보면 사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수로 조각이 잘못되면 그곳을 파내어 그 구멍에 맞게 석재를 끼워 맞춘 흔적들이라고 합니다. 원숭이 군단과 락샤샤 군단의 전투 장면 주변으로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꽃 문양이나 나뭇잎 문양으로 꽉 채워져 있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의 중심에는 원숭이 대장인 하누만의 어깨 위에 올라탄 라마 왕자가 있는데 그 뒤로는 라마 왕자의 동생인 락슈마나 왕자, 악마왕인 형 라바나를 따르지 않고 라마왕자 편에 가담한 비비샤나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이를 번뜩이며 으렁거리는 원숭이들과 락샤샤의 치열한 전투 장면들, 전차 부대의 모습, 그리고 창을 찌르며 방패로 방어하는 락샤샤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코끼리 부대의 모습도 있네요. 또 다른 이 회랑의 주인공인 머리가 10개, 팔이 20개인 악마왕 라바나가 하늘을 나는 푸시파카 전차를 타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치열한 전투는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라마의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은 라바나의 칼과 화살을 뚫고 가슴을 뚫으며 그의 심장을 뚫었고 그의 몸을 빠져나와 지상에 박히게 됩니다. 라바나는 죽었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후 라마 왕자는 자신을 도와 형인 라바나에게 대적했던 비비샤나를 새로운 랑카섬의 왕으로 세운 후 전리품인 하늘을 나는 푸시파카 전차를 타고 코살라 왕국으로 오해 귀향을 준비하게 됩니다. 왕국으로 귀향한 후 동생인 바라타로부터 왕국을 돌려받은 라마는 화려한 대관식을 통해 새로운 군주가 되었고 1만 1천년 동안 평화롭게 왕국을 통치했다는 거로 라마야나의 대서사시는 마무리가 되네요. 이 회랑의 구조를 통해 앙코르와트를 건축한 수리아바르만 2세 왕은
라마 왕자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군주가 가야 할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앙코라트의 설계자들은 분명 수리아바라만 2세 왕을 왕이 섬겼던 비슈누신의 이미지와 동일한 모습으로 구현하고자 해랑의 부조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 비슈누신의 여러 화신 중에 하나인 크리슈나 그리고 라마 왕자는 수리아바라만 2세와 동격의 이미지로 앙코라트에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하고 있는 앙코라트 영상에는 또 다른 인도의 대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의 클라이맥스인 쿠루평원의 전투 회랑의 모습을 안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